A씨는 지난해 5월 집을 잃었다. 휴가 좀 된다 하는데 우선 명함국에가 들어오고 안 좋은 말로 막 압력을 놓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소리 하워공동에 막 두들겨 깨고 항아 깨고 막 아주 소리 지르는 일들이 우리한테 생긴 거예요. 처음 겪는 철거는 아니었다. 그때는요 아주 무식했어요. 정독 다 깨고 아줌마들 귀찮은 아줌마들 달려도 그랬어요. 만원만 우리 애들 내가 10분만 주세요. 10분만 우리 애들 내가 언니하고 지금 나올게요. 내 10분만. 한강 동작대교를 지나 고급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도시 한가운데 사람의 흔적이 지워진 동네가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사동 산 65번지. 이 마을은 지난 2008년부터 조금씩 무너졌다. 12일 날일까? 2008년 12일 날. 그 새벽에 밀고 들어와. 새벽 4시 반에 들어와. 새벽 4시 반이요? 2011년 철거 현장을 찾은 최인기 빈민활동가는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전 철거가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곳이 이제 쓰레기로 좀 뒤덮이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공가도 많이 있었고 또 군데군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곳도 있었고. 이후 개발 사업 과정에 잡음이 생겨 마을은 약 10여 년간 방치됐다. 상도 11구역이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이후 사업을 맡은 시행사와 동작구청 관계자 사이에 대규모 뇌물비리 사건이 벌어졌다. 불법 로비 사건의 관계자 16명은 구속됐고 이후 사업권을 두고 여러 차례 소송이 시작된다.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은 쓰레기산으로 변모했다. 현 시행사가 이 일대를 완전히 매입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상도동이 정말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죠. 주택 재개발이라고 하는 나름의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민간 개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고 2007년, 8년에 대규모 철거를 하고 그런 분쟁과 소송과 뭐 이런 것들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멈춰졌었는데 사실상 동네의 한 80, 90%가 파괴된 상태로 10년 넘게 방치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 방치된 곳에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또 역시 남아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사실 어떤 주거 대책 수립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거죠. 대부분의 주민들은 쓰레기로 덮인 상도동을 떠났지만 이주할 돈이 없어 남은 이들도 있었다. A씨 가족 역시 그랬다. 종이로 테이프 다 유리창을 안금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 집도 아니고 그렇게 나면 갈 데 없으니까 빈집에 들어와서 그냥 살고 그래도 빈집 주인은 사람이 살아야 집이 좀 멀쩡하니까 나중에 보상이라도 받으니까 약 7년간의 기거 끝에 이곳에서의 생활도 끝이 났지만 세입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보상은 없었다. 지난 2011년 상도 11구역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민영개발의 형태로 사업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입주권이 어디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차라리 임대 아파트라도 줘서 내보내면 다 되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러는 거지. 제도적으로 굉장히 미비한 거죠, 현재. 그러니까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개발은 세입자 대책이 있고 어떤 개발은 세입자 대책이 없고 민영 개발은 더더군다나 세입자 대책이 없고. 개발은 이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개발을 추진하는 거기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외지가옥주,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 개발 사업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빠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내모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철거 작업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다시 골목에 모였다. 그들은 주거권을 요구했다. 여기에 길게 사신 분은 49년 동안 사신 분도 계시고 짧게 산다고 했어도 그 기간이 10수년을 넘기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삶의 터전을 우리가 그동안에 뺏기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저항을 못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약한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 힘이 약한 것이 왜 약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개인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 힘이 뭉치면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거생존권 쟁취하자! 물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했다래도 사람의 어민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쫓아내던가, 주민들 돈도 없고 여기서 벼랑간 다 쫓겨나간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집도 다 부서졌는데 주민들한테 한마디 협상 얘기도 안 했고 지들이 그냥 심의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동지들 뭐해? 아래 동지들 빨리 구해야 돼. 기다리면 데려오라고. 영역강 배물러라. 철거를 반대하는 이들은 이상기 씨가 기거하던 컨테이너 박스를 거점 삼아 집회를 이어갔다. 내평남짓한 컨테이너 박스는 이곳 주민들에게 각별한 공간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매일같이 컨테이너와 건너편 고물상을 오가며 함께 마무리했다. 여기 춥고 배고픈 사람들만 있나 봐. 야, 우리는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다 같이 먹다 싶어 해. 여기는 여기 또 우리 사무실 거기 있지? 네. 산 65원지 그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은 네. 거기서 또 먹을 때 먹고 거기서도 여기서 왜 사람들이 많으면 여기서 먹고 거기서도 먹고. 갈 곳 없는 이들의 보금자리이자 쉼터였기 때문이다. 고은이 정수기 이거 이게 정수기 물정수기? 나는 네? 아, 자, 나는 태풍이 얘는 꺼봉이. 이 진상이 꺼봉이 얘는 이 꺼봉이야.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철거를 막아낼 방법은 없었다. 집회 방해하지 말아요. 여기는 우리가 집회하기 위해서 집회 신고 해놓은 곳입니다. 집회할 자리에 여러분들 그들의 살 권리를 지켜낼 방법도 없었다. 그렇게 지난해 6월 29일 집회는 끝이 났다. 상도 사동 산 65번지. 더 이상 어떠한 외침도 없는 이곳.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6만 가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0년에 13만 가구로 늘고 2015년에 39만 가구로 늘어요.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 개발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들이 그 세입자나 영세거주에 대한 대책 없이 그 개발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 셀카도 없고 실내까지 버리네. 마을에서의 지난 추억은 지난 사람들은. 네.
이 도시 서울에서 갈 곳을 잃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